110번. 함수 fx는 미슬 4라는 로그 x 더하기 k, 미슬 x라는 로그 81. 자, 이때 이런 값이 생기했어요. 일단 한번 정리해봅시다. f27은 얼마냐? 27 집어넣으면요. 자, 27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미슬 3으로 하는 27, 3의 세제곱이죠. 더하기 k 곱하기 미슬 뭘로 가지는? 3의 세제곱으로 가지는 81은 3의 4제곱입니다. 자, 이거 정리할게요. 얘는 일단 앞에 거는 3 나오죠? 그 다음 이거 나가면 3, 이거 나가면 4. 그래서 3분의 4k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F9부터 갑니다. F9는 미슬 뭘로 가지는? 3으로 가지는 로그 3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k 미슬 3의 제곱으로 가지는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얘 정리하면 나가면 2 되고요. 얘는 2 나가고 4 나가면 2분의 4니까 2K가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이거 두 개의 값이 같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분의 4K랑 2 더하기 2K랑 같다. 자, 요거 넘어가면, 요거 넘어올게요. 요거 넘어오면 3분의 2K죠. 얘 넘어가면 1입니다. 따라서 K값은 역수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입니다. 자, 111번.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함수가 나오면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래프는, 얘는 원래 뭐였어요? y축을 전분선으로 가지고 있는 놈인데, x축으로 5만큼 평에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맞죠? 그리고 2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요게 y축이라면, 얘는 5만큼 뭐였다? 평행 이동했고, 여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원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두 칸 더 올라갔겠죠. 올라가면 그래프 개념은 뭐 비슷합니다. 자,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 자, 일단 봅시다. x는 5보다 크다. 전분선 맞죠? 전분선 기준은 양수니까. 시험은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의 y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는, 자, 역함수 한번 봅시다. y는 미슬 3으로 하는 x-5, 로그 x-5 더하기 2고요. 자, 역함수 하면 x와 위치 바뀌죠. 자, x는 미슬 3으로 하는 로그 y-5 더하기 2고요. 플러스 2 넘어가면 x-2는 미슬 3으로 하는 로그 y-5가 되고요. 자, 이거 로그의 정의 이용하면 3의 x-2제곱은 진수 y-5가 되죠. 그래서 y-5는 3의 x-2제곱이고 y는 3의 x-2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통해서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지수에 플러스로 나와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자, 일단 4번으로 봅시다. 얘는 원래 그래프에서 x 대신 x-5가 들어갔기 때문에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맞는 말입니다. x가 5보다 큰 값에 흔해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얘는 증가함수인데 빛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맞죠? 그래서 답은 3번만 틀렸네. 1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근데 봐봐. 이게 지금 전분선이 마이너스2죠. 로그 함수의 전분선이 요 값하고 일치하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20으로 연대니까. 아,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얘가 플러스 2 되려고 하면 A 값은 일단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식 자체는 이렇게 나오겠죠. 미슬 2로 가지는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연대야 됩니다. 자, 원래 진수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b 되고요. 하필이면 이 점이 지금 뭘 지나고 있다? 원점을 지나고 있대요. 자, 0,0 대입합니다. 0은 미슬 2로 가지는 로그 2죠. 자, x 0 집어넣어서 그냥 2로 만들게요. 더하기 b가 되고요. 요 놈이 1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b 값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죠. b는 마이너스 1. 문제에서 두 개 곱하래요. 답은 2가 되겠죠. 자, 113번. 평행이동이 가는 문제죠. 이 그래프는 원래 이런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대요. 자, 따라가 봅시다. y는 빛을 3으로 하고 x축으로 n만큼 움직이면 x-m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y축으로 n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이 n업이랑 얘가 같대요. 그럼 얘도 변형합시다. 자, y는 빛을 3으로 한대요. 자, 그리고 요거부터 봐봐.
9분의 x-1은 통분하면 9분의 x-9가 되겠죠? 당연히 진수 안에서요. 진수 안에서 나눗셈은 뭘로 바뀔 수 있습니까? 빼기로 바꿀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됩니다. 빼기, 윗을 3으로 하는 로그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 계속 정리하면 윗을 3으로 하는 로그 x-9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n의 값은 얼마다? 9이고요. n의 값은 마이너스 2고요. 두 개 더하면 얘는 7이고요. 답은 70 나오겠죠. 70. 114번. 미신 로그 x를 평행이동도는 대칭이동이래요. 자, 평행이동도는 대칭이동이라면 그래프의 모양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일치해야 되려면 우리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 자, 로그 나왔을 때 이 밑 맞죠? 얘는 뭐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가 바뀌면 이리로 내려오긴 하는데 일단 얘는 고정, 얘는 신경 안 쓴다고 보면 밑이 같아야 되고 그 앞에 로그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같아야 되죠. 대칭이동이라면 부호는 달라도 돼요. 근데 숫자는 같아야 돼요. 됐죠? 이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한 부분, 이 부분과 여기 별표 모양으로 한 부분, 이 부분의 모양이 같아지면 됩니다. 자, 일단 얘는 볼게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x인데 기억은요, 바꿔볼게요. 얘는 밑을 2로 하는 거지만 이거 2로 바꿔버리면 이게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 나갈 수 있어요. 그건 마이너스 밑을 2로 하는 로그 4x죠. 자, 얘는 마이너스, 자, 곱하기는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밑을 2로 하는 로그 x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x, 그리고 여기 2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맞죠? 그 얘는 x축으로 평행이동 안 했고 y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했어? x축에 대하여 내치게 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됩니다. 그럼 니은, 얘는요 y는 밑을 2로 가지는 x의 2분의 1제곱이에요. 자, 이 말은 2분의 1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x죠.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얘를 같게 만들었을 때 얘도 같게 나왔어야 돼. 원래 모양하고. 근데 지금 다르게 나오잖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니은 안 돼요. D가 봅니다. 얘는, 자, 지수함수는 당연히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데 대칭이라면 y는 x에 대칭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역함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 정리해버리면 x와의 위치 바꿀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버리면 밑이 2인 로그 x, 그리고 얘는 y-1. 따라서 y는 밑이 2인 로그 x에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평행이동이 됩니다.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니을 봅니다. 얘는 y는 빛이 2인 로그 x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자, 근데 x의 마이너스 1승은 앞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로그 x죠. 맞죠? 자, 이렇게 나왔다. 빛이 2인 로그 x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죠? 요 부분은 대칭이동이라면 부호는 반대로 바꿔도 된다 했어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뭐다? 그냥 X축이 나요? 대칭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니은 빼고는 지금 다 된다. 요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답은, 니은 빼고 전부 다. 자, 115번. 대소관계네요. 자, 일단 정리합시다. 대소관계 편하게 하려면 밑을 밖에 만드세요. 자, 봅니다. A는요, 볼게요. 이거 10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 1 올라가면 되죠. 맞죠? 이렇게 올라가면 마이너스 2 됩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얘는 밑을 10으로 가지는 3루트 3의 뭐대? 마이너스 2제곱이죠. 자, 그 다음 B는요 밑을 10으로 하는 25분의 1입니다. C는요, 자, 얘도 마찬가지 밑을 10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다시 1로 올라가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거기에 빼기란 겁니다. 자, 요거부터 정리하자. 얘는요, 형태부터 봅시다. 얘는 3루트 3 제곱하면 27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로그 3의 로그입니다. 27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얘는 로그 25분의 1입니다. 얘는요, 잘 세나요? 빼기 나오면 이거 상수가 어떻게 계산하니까 엄지일 수 있죠. 자, 얘는 보세요, 3분의 1이에요. 빼기가 나왔다는 말은 얘가 10도 밑을 10으로, 자, 이거 바꿔버릴게요. 그냥 봐보세요. 얘는 1이니까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10이에요. 그러면 빼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로 바꾸면 되죠. 3분의 1 나누기 10이니까 30분의 1인 거야. 30분의 1. 자, 자, 요 상태로 만들어놨어. 이때 뭐 하자?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10이거든요. 증가함수니까 여기 나오는 진수의 값이 클수록 전체 값, 로그 값도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럼 제일 큰 거는 25분의 1이죠. 제일 크죠. 그 다음 27분의 1, 그 다음 30분의 1이니까 B, A, C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16번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도 앞에서 풀었어요 우리. 자, f(x)를 g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여기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결론 g 루트 f(x)는 2의 x 플러스 1제곱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럼 내가 이걸 y라고 할게요. 그럼 역함수 구하면 x와 y 위치 바꾸면 됩니다. 2의 y제곱 플러스 1은 x이다. 자, 이거 로그 취해야 되겠죠. 로그 양변에 뭐로 취하면 밑을 2로 가지는 로그를 취해버리면 y 플러스 1은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가 된다. y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에서 빼기 1하는 놈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 역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단 정의역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 보니까 답지에도 정의역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정의역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있던 함수의 치역과 같고, 얘 정의역, 우리 로그 함수는 이제 알죠? 정의역, 정의역은요 로그 함수니까 정의역은 정근속 y축 기준인데 얘는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정의역 x는요, x는 단 x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117번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와 밑을 4로 가지는 로그 x입니다. 이때 x는 k라는 직선을 그어서 만난 두 점을 a, b라 한다. 이때 요 놈의 a, b의 길이가 뭐가 된다? 2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a점에서의 y좌표와 b점에서의 y좌표를 빼면 2가 나오겠죠. 자, a점에서 y좌표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k고요. 여기서 뺍니다. 뭐를? 밑을 2로, 4로 가지는 로그 k를. 맞죠? 얘를 빼면 2가 나온대요. 정리해봅시다. 얘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2분의 1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 로그 k 빼기 2분의 1 로그 k이기 때문에 2분의 1 밑을 2로 하는 로그 k가 2가 된다. 그러면 아, 얘는 4겠네요. 그럼 k는요 2의 4제곱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16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118번 평행이동 같은 문제네요. 자, 뭐 조건은 좋지만 fx의 그래프는 원래 이놈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대요. 그러면 평행이동한 식을 내가 정리하면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얘인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7 집어넣으면 명명한대요. 자, 첫 번째 조건 따라갑시다. 0은 7 집어넣었어요. 7 집어넣으면 빛을 2로 하는 7-a 더하기 b가 길이네. 두 번째, 11 집어넣으면 1 나온대요. 11 집어넣으면. 자, 1은 빛을 2로 하는 11-a 더하기 b가 길이죠. 자, 우리 이거 두 개 계산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에서 a 빼면 1 나오겠죠? 뭐 얘에서 a 빼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래서 얘에서 a 뺍시다. 얘가 지금 이거 빼면 날아가니까요. 얘에서 a 빼면 밑을 2로 가지는 7-a, 로그 7-a 빼기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11-a를 했더니 1, 마이너스 1이 됐죠. 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네. 얘는 빼기니 한꺼번에 정리하면 밑을 2로 가지는 11-a분의 7-a가 되고요. 얘는 밑을 2로 가지는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진수만 비교하면 11-a분의 7-a가 2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자, 플러스 꼽읍시다. 그러면 14-2a는 11-a가 되고 얘 넘어가면 a, 요거 넘어가면 3.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됩니다. 자, a가 3이니까 이 식이 대입하면요 0은 밑을 2로 하는 로그 4 더하기 b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얘가 0됐다. 근데 얘가 지금 2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푼 따로 따라간다면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0입니다.
자, 119번. A의 범위가 1과 2 사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A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B는 어떻게 되냐? 자, 얘 A분의 1이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호가 맞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A와 B는 부호가 맞는데. 자, 그럼 A부터 정리해볼까요? 자, A라는 건요. 자, 여기 1집으로 하면 0대죠. 그 다음에 2집으로 하면 얼마 돼요? 1대죠. 그러면 얘는 이거에 부호받으니까 B라는 놈은 마이너스 1과 0이겠죠. 당연히 10으로 하면 아닙니다. 1집으로 하면 마이너스 0. 그러니까 0. 20으로 하면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 C의 값을 정리해보려 하니까 C의 값은 실제로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얘는 조금만 생각해봐. 얘가 1과 2 사이야. 1점 얼마 얼마라고.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라는 건 맞지만 얘보다 얘가 크기 때문에 얘는 100% 1보다 크죠. 얘가 1점 얼마일 때 얘가 1점 얼마가 돼야 1이니까 얘는 1점 얼마 A보다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는 1보다 커요. 비교해볼 게 없죠. 그래서 가장 작은 놈은 B가 되고 그 다음 A, 그 다음 C. 그러니까 C, A, B 순으로 크기 순이 나타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20번. 두 함수 Y는 100의 KX 제곱이죠. 그리고 얘는 288분의 K, 로그 X에요. 근데 얘가 YX 대칭이래요. 그러면 얘를 뭐하면 역함수 취하면 얘랑 같은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바꿔버리겠습니다. X는 100의 KY 제곱이고요. 양변에 뭘 하자? 로그 10을 취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로그 10이 나왔으니까 내가 로그 10을 취해버리면 로그 X는 K, 자 얘는 지금 적어볼게요. 로그 100의 KY죠. 자, 근데 KY 앞으로 나가고 KY는 앞으로 나가고요. 로그 100은 2예요. 그러니까 얘는 2KY입니다. 결론적으로 2KY는 로그 X고요. 맞지? Y는 2K분의 1의 로그 X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게 280분의 K군요. 그러면 2K분의 1이랑 288분의 K랑 같다는 말이고 얘를 둘이 곱하면 2K제곱은 얘를 둘이 곱하면 288 따라서 K제곱은 144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데 맞죠? 지금 문제에서 언급했는 음수 K값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121번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가 이 4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잘 봐. 이 길이도 4이고 이 길이도 4란 말이죠. 그러면 자 봐봐. 이 점의 좌표는 뭔지 몰라도 뭐 4로 나온다는 말이고 얘가 밑이 2인 로그 X니까 X는 2의 4제곱이 돼야 되겠죠. 맞죠? 2의 4제곱 들어가야 4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16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또 4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얼마 돼요? 12가 되죠. 자, 1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2의 값이고 2의 값 자체가 B2의 길입니다. 그래서 2의 값의 y좌표는 x에 12 넣었을 때죠. y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12. 이해됩니까? 자, 요 길이 자체가 2좌표의 y좌표니까요. 요렇게 나온 거예요. 얘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밑을 2로 하는 12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얘는 떨어뜨리면 2 밖으로 나왔고 더하기 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답은 3번이네요. 122번 두 함수 y는 2의 x제곱 그리고 y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x인데요. 이거 그냥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역함수 관계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럼 역함수 관계니까 내가 하나씩 하나씩 구해보면 되는데 봐봐. 얘가 역콤마 1이죠. 그럼 요점 좌표는 y가 1입니다. y가 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x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되겠죠? 자, 다시 x에 20을 넣으면 요점 좌표는 여기 20을 넣으면 요 값은 얼마 돼요? 4 됩니다. 다시 요점을 따라가면 c의 좌표는요 y가 4예요. 얘가 4 되려고 하면 x에 2의 4제곱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얘는 또 2의 4제곱이에요. 2의 4제곱 또 여기 집어넣으면요 2의 4제곱이 16이죠. 16. 16을 집어넣으면 요때 나오는 요 y 값은 얼마 돼야 돼요? 2의 16제곱 나오겠네. 맞죠? D의 Y좌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2의 16제곱입니다. 되겠죠? 자, 123번
y는 gx의 그래프는 미슬리로하는 로그 x-1의 그래프와 y는 x의 대칭이래요. 자, 얘는 얘와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대칭인 그래프니까 우리는 원함수 개념을 따라가면 이 점이 2,b이면 여기에 대칭인 이 점은 뭐가 돼요? b,2가 되죠. 이 말 자체 b,2를 대입시키면 이식 성립한다는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슬리로 가지는 b-1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지? 그러면 아 얘가 5, 4가 돼야 되니까 b값은 얼마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정도는 알 수 있어. 그 다음 얘가 이제 5래요. 얘가 이게 5면요 이렇게 따라가면 이 점은요 a,5가 되죠. 그럼 여기는 다시 뭐 y가 5 미슬 뭐로 가지는 2로 가지는 a-1이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돼야 돼요? 2의 5제곱 32가 돼야 되고요. a는 얼마 돼야 돼요? 33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 Q 좌표 A, B를 지날 때 A 더하기 B값 구하래요. 33 더하기 5니까 답은 38이 되겠죠. 124번 봅시다. 빛을 2로 하는 로그 X의 그래프인데 A점의 좌표가 2,0이고 C점의 좌표가 16,0이래요. 자 일단 이걸 통해서 내가 이 Y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D는요 여기 20으로 하면 1 나오죠. 그 다음에 16은요 요렇게 나오는 거니까 x에 16 집어넣으면 2의 4제곱 4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df를 1대1로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1대2로 내보낸다 하면 이 길이가 전부 3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겠죠 길이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2.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렇게 꺼져 있을 때 요게 총 3인데 요게 1대2로 내보내면 요게 1이고 요게 2니까 맞죠? 어차피 이 점의 좌표는 1이었고 여기 1 더 올라가면 이 점의 좌표는 2가 되잖아. 그래서 요 y 좌표가 2이기 때문에 얘가 2 되려고 그러면 x는 2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맞지? 자 이때 b의 x 좌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4가 됩니다. 됐죠? 125번도 그냥 바로 볼게요. 1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얘와 얘는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y좌표가 2만큼 올라갔어요. 평행이동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점의 길이와 이 점의 길이를 따지면 얘는 2가 돼. 맞죠? 그 다음 얘가 평행이동했으니까 내가 여기에 뭐 이렇게 수직으로 껐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꺼봤더니 요 부분의 넓이를 요렇게 움직여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실제로 우리는 뭐 돼버려? 요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버립니다. 평행이동은 쉬워요. 평행이동 할 게 없죠.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요게 0이고 요게 3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길이는 3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6이 되겠죠.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6이죠.